여러분들에게 드라이버는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골프 피팅샵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또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또 제 자신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드라이버는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드라이버를 페어웨이에 잘 안착시켜 놓았을 때 세컨샷, 아이언샷, 치핑 그리고 퍼팅까지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드라이버는 확실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 드라이브를 도와드릴 수 있는 켈러웨이 2024년 신제품 AI 스모크 런칭쇼에 여러분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했던 AI 1 퍼터 기브어웨이와 같이 켈러웨이 골프 코리아와 함께 협업하여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하여 저희가 이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러면 지금 런칭쇼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다 함께 같이 가보시죠. 250,000 swings and millions of data points to create the most advanced driver face in the history of Callaway Golf. Callaway 런칭 쇼에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KPG에서 뛰고 계시는 김동은 프로님이 오셨는데 프로님 저희 채널은 정말 장비병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어떠한 드라이버를 치고 어떠한 채를 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로분들은 아무래도 물론 스폰을 받더라도 한타 한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바꾸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은 이제 프로 선수들은 드라이버를 어떻게 선택하나 드라이버를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그 셋업 했을 때 생김, 생김새, 모양. 그렇죠. 네, 일단 치기 편해야지 손이 가는 건 당연하고 그쵸. 모두가 네.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켈러웨이 모든 라인업이 셋업이 잘 나오니까 네, 뭐 사실 뭘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자기 취향껏 그렇죠. 네. 그러면 프로님에게 있어서 생긴 게 잘생긴 드라이버는 어떠한 모양인가요? 패러다임 라인 중에서는 트리플 다이아를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양에 가까운 드라이버예요. 네, 네 동글동글하고 조약돌 같이 이쁘게 네. 생겼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AI 스모크로 한번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한번 치시는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I feel like there was more in the center, but I wasn't able to close it. Yeah, that one's actually much better, just like ball flight. Spin yeah. is actually a little bit higher on that. I think if at all, like I would like it to feel a little smoother. Since I blew in, it's a little bit softer towards the bottom, hopefully get a little bit more cake, a little bit easier to use. It's a little straighter. 네, 제가 지금 AI 스모크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을 다 쳐보고 왔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셨듯이 이 AI 스모크, 그러니까 AI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이 기술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AI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채널에는 장비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AI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AI 기술이 들어간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닌데 그렇죠? 켈러웨이 드라이버에서도 처음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라는 첫 번째 의문이 가실 수 있고 또 두 번째 의문은 켈러웨이만 AI를 사용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두 가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동일합니다. 이 AI 스모크가 사용하는 AI 기술의 기반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바로 실제 스윙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이 되어서 AI를 통해서 페이스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가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아 드라이버 선수들은 이렇게 치고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치니까 이러한 가상현실 가운데에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AI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것의 기반에 있어서 페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패러다임, 굉장히 핫했던 패러다임이고 또 저희 예스골프 채널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드라이버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드라이버인데요. 그 드라이버보다 그 드라이버에서 15,000개의 AI 데모 샘플이 있었다면 이 AI 스모크에서는 2배, 3만 개의 데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샘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하나 적용할 때마다 그 탄착군, 그 드라이버를 쳤을 때 페어웨이 안착률이 조금씩 조금씩 더 변해갔던 것을 켈러웨이가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페이스가 완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AI 스모크의 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윗스팟으로 인해서 내가 드라이버를 얼마나 잘 쳤는지 그리고 볼 스피드가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느낌상으로도 드라이버를 맞았을 때 내가 정타를 맞았다, 안 맞았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켈러웨이 AI 스모크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윗스팟이 물론 가운데에 있지만 이 마이크로 디플렉션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스윗스팟들이 여러 군데 페이스 전체 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라인으로서는 Sweeter from every spo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스팟에 맞든지 스윗스팟의 느낌과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AI 스모크 드라이버의 가장 최고 기술력 그리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피팅을 받아서 가지고 온 드라이버는 AI 스모크 맥스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패러다임 드라이버는 이 무게추가 이렇게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AI 스모크에는 무게추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닥면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페이스가 가라앉아서 땅에 붙어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무게 중심에 있는 영향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팅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도 계속 페이드가 맞았어요. 계속 오른쪽으로만 나왔는데 제가 원래는 드로우를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추를 안쪽으로 당겨봤더니 또 계속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영향을 준다고? 저는 피터로서 그거를 매일 보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하면서 또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가운데에서 제일 밑에 쪽 가운데를 맞췄습니다. 중간에 맞춰서 물론 이제 제 샵에 가서 저는 조금 더 제가 사용하는 샤프트와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이제 해보겠지만 정말로 무게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을 좀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인스타그램에서 켈러웨이 골프 코리아와 함께 기브어웨이 드라이버 증정을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가셔서 저희 채널에 구독해주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주시고 켈러웨이 팔로우해주셔서 여러분들 꼭 기브어웨이 참여하셔서 신형 드라이버 켈러웨이 2024년 신형 드라이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